양념이 강하진 않지만 씹을수록 담백한 맛이 살아나 깊은 여운을 주는 한우 떡갈비. 젊은이들에게도 인기 만점. 남녀노소 입맛을 사로잡는 비결은 무엇일까요? 바로 이 고기에 답이 있는데요. 오, 세 가지 부위를 사용하네요. 이것은 채끝 등심이고. 지방이 적은 채끝 등심. 이거는 목심이고. 씹을수록 고소한 목심. 이거는 채바지살. 채바지살은 게 이거를 맛있게 하려면 이렇게 조화가 맞아야 고기가 맛있게 나오지 않았던가. 그래야 고소하니 연하고 부드럽고 담백해. 부드러운 한우 떡갈비의 첫 번째 비결, 채끝 등심, 목심, 우둔살, 이 세 부위를 황금 비율로 섞어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맛을 살리는데요. 여기에 직접 만든 맛간장을 넣어 고기 사이사이 잘 배이게끔 치댄 다음 네모 반듯하게 모양을 잡아주면 1차 준비 끝. 떡갈비를 굽기 전 비법 맛간장을 한 번 더 발라 재빨리 숯불에 구워내는 것이 고기의 육즙을 살리는 비법. 여기에 은은한 숯향이 더해지면서 그 맛은 한층 업그레이드 됩니다. 뜨거운 돌판에 올려 갓 구워낸 그 맛 그대로 유지해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한우 떡갈비. 아우, 침샘 자극하는 이 비주얼 마냥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. 한우 숯불 떡갈비를 맛있게 먹는 방법, 핵심 합격이 알려준다는데요. 떡갈비를 먹을 때는 특히 깻잎 장아찌에다가 양파김치를 하나 넣고 배추 생김치를 딱 넣고 떡갈비 하나 딱 갖다가 드시면은 떡갈비와 깻잎 장아찌 그리고 김치까지 곁들여 제대로 드시는 기사님, 입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냥 짠닥짠닥 그냥 입천장에 쫙쫙 달라붙어본디라. 이게 바로 전라도 광주 떡갈비라고요. KBS